먼저 자는 화이트 커피. 시그니처 커피. 그 말로만 듣던 어 이게 살얼음이 얼어있는 거. 이거는 왜 들고 있는 거야? 메이커. 홍보 대사. 어 이 냄새가 딱 그 약간 커피 믹스 믹스 커피 느낌. 진짜로. 색깔도 믹스 커피 같은 느낌. 아니지, 그? 한국에서 그거 맥심 맥심 골드. 맛도 맥심이야. 아, 믹스 커피보다 약간 좀 진한 믹스 커피 맛? 오, 어떻게 이렇게 알아? 와. 이게 화이트 커피야. 오. 아 근데 이거 진짜 호불호가 많이 갈리겠다. 진짜 맥심이야. 이게 맛은 되게 단데 이거 막 약간 아메리카노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거 안 좋아할 거 같아. 난 딱 좋다. 너 스타일이야? 나도 좋아. 이거 베트남 커피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 어 맞아. 약간 베트남 커피의 그런 향이 좀 난다. 살짝. 맛있다. 되게 맛있어. 와. 아 이거 카야진 토스트만 먹어야 돼. 일단 카야젬 토스트와 함께 먹기 위해서 잠깐 남겨놓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믹스 커피는 그냥 달기만 하잖아. 그런 약간 커피 향이 살짝 나니까 어. 좀 더 난 것 같아. 추천할 만한 것 같아. 살짝 씁쓸하고. 그렇지. 할 줄 아네. 얼른 갖다 보. 싹 뺏기. 이거 얼마나 먹는 거야? 굉장히 커피 값이 근데 굉장히 저렴. 그래, 얼마인지 가격을 알려드릴게. 테이크아웃은 안 돼요? 이게 될까? 앞에 상당히 저렴했어. 이 정도면 우리는 한 5천 맞잖아. 근데 저기 영수증 써있지 않냐? 일링기? 아니다. 뭐야? 어제 물어보고 왔나? 거기 가격이 없어. 얘네 부정기 값이 왜 안 적혀있어? 뭐지? 어, 진짜 부정기 값이네. 그래도 너무 좋다. 할 수도 있네. 어, 진짜 어디 시킨 거야? 커피 잘한다, 진짜. 그죠? 아니, 마트 가서 사야지.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서 파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 자이언트 마켓 안에 가면 이게 마켓이 저런 거야. 이런 거야. 아니면 없으면 나오면 내려오면서. 내가 알기로 알리 커피라고 유명한 거야. 알리? 맥심 같은 존재야? 그치. 맞아, 여기서 하나. 아니, 가게님, 그거 물어봐야겠다. 궁금하다. 그냥 이게 올드타운 화이트 커피 아니야? 스킨이 없냐? 어, 올드타운 화이트 커피. 콜드. 카야젬 토스트가 아, 아무것도 잼이 발라져 있는 건가? 이건 솔직히 개새끼들이다. 형이 잼 발라준 거 아니야. 이게 얼마야? 뭐가 있어 여기 이렇게 있어. 잼 봐봐. 오. 어 약간 이게 페이크였네. 앞에서만 보이게. 저거 버터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4.7링깃이니까 7링깃에 네 조각. 어 나시르막. 나시르막도 나왔고요. 이렇게 카야젬과 버터가 붙어있어요. 어때? 굳이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이거. 근데 버터 맛 때문에 약간 카야젬 맛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
가야됨 약간 생각보다 걸쭉하네. 약간 뭐 끈적끈적 아니야? 아 근데 이게 두 개가 되게 잘 어울리네. 카야잼 토스트랑 올드타운 화이트 커피. 아빠. Excuse me. Yeah. Two more spin, please.